파란 리본 TV입니다.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 코너이고요. 오늘은 92번째 등교 거부하는 아이 왜 어떻게 9번째입니다. 최근에 등교 거부하는 아이들 문제로 고민하는 또 고통 속에 있는 부모들이 워낙 많죠. 싸가지 코칭 의뢰해 오는 아이들의 그 특성도 이 등교 거부는 거의 기본 항목에 들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 등교 거부가 아이들의 문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 시간에 다뤘고요. 지금 학교 문제라면 어떨까? 외부의 문제라면 어떨까? 그 중에 오늘 네 번째가 되겠네요. 이 제도화된 교육의 맹점 때문이다. 이 제도화된 교육 자체가 가지는 맹점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 가기를 싫어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 시간에 걸쳐서 등교 거부의 이유, 특히 학교의 문제다, 외부의 문제라고 했을 때는 일단 재미가 없어서 그렇더라.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재미가 그렇게 없더라. 그리고 과도한 학습 시간도 문제가 되고 있더라. 뭐 핀란드에 비해서 기본 3배 이상이 되는 과도한 학습 시간이 노출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 나라 아이들의 행복 지수는 늘 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과 자체가 국영수 중심의 3교과로 구성되어 있더라. 그래서 단적으로 국영수 중심이 아니라 음미체 3교과로 만약에 그렇게 하루 종일 커리큘럼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음미체로 3교과가 만들어지고 나머지 과목들이 이게 연관이 된 콜라보가 되고 자동 습득이 되는 관점으로 간다면 아마 학교 가기를 싫어할 아이들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이 제도화된 교육에 제도화된 규격화된 이 교육의 희생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모들은 악착같이 학교를 보내려고 할까? 학교를 가지 않는다는 것은 아이가 인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유가 뭘까?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가 이 정도 먹고 사는 것 제도화된 교육 덕분이고 학교 교육 덕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했던 세대가 부모 세대이기 때문에 학교를 가지 않는다는 것은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가 삶을 포기했다, 뭐 사회적 낙오자가 된다 이런 어떤 불안감이 엄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제도화된 교육이 언제 시작되었을까, 어떻게 시작되었을까를 탐구하는 것도 꼭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지성 작가의 생각하는 인문학이라는 책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1890년대 초반에 유럽의 퍼르시아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교육 제도를 생성했습니다. 이 교육의 목적은 스스로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만드는 것, 생각하는 기능을 상실한 바보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정부와 사회와 군대와 기업의 명령에 어떤 의문도 품지 않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을, 따르는 국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더라. 기능하는 인간을 양산하기 위해서 그렇더라. 그래서 그 당시 유럽의 약소국이었던 프르시아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대량 생산된 국민들을 가지고 군대, 기업, 공장에 대거 투입을 했고요. 그 결과 아주 짧은 시간에 독일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르시아가 만든 이 강렬한 교육 제도에 인상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19세기 미국의 지배 계급이었습니다. 본래 미국 교육은 스스로 생각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즉 인문학을 중심으로 하는 교과였는데 미국의 지배 계급은 인문학적 교과 교육을 자신들의 자녀들만 이걸 받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백인들, 가난한 백인들, 또 아시아 계열들, 히스패닉들, 흑인들, 중하류층 이런 사람들은 이 퍼르시아식의 공교육화된 시스템의 교육을 받기 원했다는 거죠. 그래야 자신들의 자녀들이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쉽게 지배할 수 있고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때부터 미국의 교육은 상류층이 받는 사립학교 교육과 그리고 공립학교 교육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해방 이후에 미 군정에 의해서 이 교육제도가 들어오는데 사립학교의 교육제도가 아니라 공립학교의 교육제도가 그대로 여과장치 없이 한국 사회에 이식이 되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제도화된 교육을 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기능하는 인간이 되는 것은 맞지만 인문학적 소양이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거는 교육 자체가 가지는 맹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도화된 교육은 인문학적 소양을 풍성하게 갖지는 못하게 한다. 특히 국영수 3교과는 기능하는 인간, 유용한 인간, 쓸모 있는 인간을 만들어내지만 행복한 사람을 만들어내지는 않죠. 그래서 이 교육은 물질적 풍요라는 그런 결과는 주었지만 상대적으로 정신적 빈곤이라는 이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가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야 된다. 음악, 미술, 체육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학문과 새로운 영역을 결국은 기를 수밖에 없다. 독서하고 글쓰기를 해야 된다.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다. 좀 씁쓸한 이 얘기입니다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화된 교육의 가장 가슴 아픈 현상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가 교육인데, 가장 행복한 자극인 그 교육을 가장 불행한 일로, 가장 혐오스러운 자극으로 만들었다는 데 있다는 거죠.